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총괄리 데스쿱스 포고틴의 더우지 퍼포먼스입니다. 호우입니다. 예. 네, 저희 세븐틴이 이번 올 여름을 시원하게 한 방에 날려버릴 아주 나이스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은 저번 저희 활동이었던 예쁘다,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랑 주신 우리 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정말 팬분들만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러브앤레터 앨범 총 10곡에다가 이제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신곡 5곡을 추가해서 15곡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에스쿱스가 네. 앨범 제작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멤버들 이거 듣고 반영하면서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티저를 보시면 저희 멤버들끼리 무총 싸움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장면을 많이 담아보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팬분들이 저희 세븐틴의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앨범에는 세븐틴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3리더가 지금부터 앨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내 총괄리더이자 힙합팀 리더인 에스쿱스입니다. 이번 아주 나이스 뮤직비디오는 심쿵할 때 심장이 폭발한다는 주제를 재미있게 기획한 뮤직비디오인데요. 저희 세븐틴이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다고 상상하고 데이트할 때 좋아하는 이성이 나를 봐주고 웃어줄 때 심쿵하는 순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아주 나이스 뮤직비디오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난번 예쁘다 뮤비 때 아주 나이스를 살짝 스포했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에도 스포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지난번 활동 때 보여드리지 못한 세븐틴 다운, 세븐틴 스로 군무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이번 앨범 그리고 뮤직비디오 재밌게 듣고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입니다. 호시입니다. 네, 이번 아주 나이스 안무는요, 예쁘다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군무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좀 더 쉽고 간단한 안무들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함께 따라해주세요. 네, 첫 번째 정규앨범 예쁘다와 리패키지 앨범 아주 나이스의 뭔가 연장선을 보여드리고자 첫 번째 포인트는 예쁘다의 엔딩 안무 손가락 키스 안무를 아주 나이스에서는 시작 부분에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서스밴더를 이용한 춤인데요, 이렇게 멜빵을 쭉 잡아당기고 탁탁 튕겨주시면 됩니다. 온몸이 간질간질 돌변 이렇게 튕겨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운동을 가실 때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 이런 모습들을 표현해본 안무인데요, 기분 뭐 이러면서 기분 좋게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리패키지 앨범 아주 나이스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퍼포먼스입니다. 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보컬팀입니다. 우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세븐틴 러브 앤 레터 리패키지 앨범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도 저번 정규 앨범에 이어서 제가 앨범 프로듀싱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실린 다섯 곡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트랙은 No Fun이라는 곡인데요, No Fun, 재미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평소에 저희 세븐틴에게서 볼 수 없었던 뭔가 남자다움 그리고 터프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이제 팬분들께서 정식 음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곡이고, 또 그만큼 이번에 정식 음원으로 나오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네, 이번 트랙은 이번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주 나이스라는 곡입니다. 아주 나이스라는 제목 말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나이스한 하루를 함께 보낼 때 느껴지는 감정, 그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을 저희 세븐틴의 경쾌함으로 풀어본 곡인데요, 굉장히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3번 트랙은 바로 힐링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본 곡이고요, 지친 몸과 마음이 이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그냥 말만 있는 거고. 네,
4번 트랙은 바로 심플이라는 곡입니다. 네, 심플은 제 솔로곡이고요. 지난 저희 단독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여드렸던 곡인데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또 깊은 감성이 드러나는 곡이니까요. 저희 첫 솔로곡 심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이 안 보여 계속되는지 뭔 내가 내게 묻고 다시 되물어 이러네. 네, 5번 트랙인 끝이 안 보여 라는 곡은 힙합팀 멤버들이 참여한 곡인데요. 보컬팀 멤버인 도겸군이 피처링해준 곡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면 목표를 잃어 빛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의 보컬팀 리더 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네, 저희 세븐틴 러브앤레터 리패키지 앨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세븐틴 아주 나이스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